쓰는데 3파장 전구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좋은 전구인가요? 예, 초기에 지금 우리 범수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 형광등 좀 늦게 켜지고 그다음에 조명도 이제 좀 푸른기가 좀 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발된 이제 3파장 형광등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더 우리 태양빛에 가까운 그런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섬세하게 물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광원이 되겠습니다. 삼파장도 제가 한번 사러 갔더니요. 우윳빛, 차가운 백색, 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선생님. 예. 뭐 그거를 색깔에 따라서 집 거실이나 안방이나 공부방이나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나요?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켈빈도로 표시를 하는데, 네. 대낮의 태양, 이럴 때, 보통 주광색은 6500 켈빈짜리가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석양빛을 닮은 그런 웜 화이트라 그럽니다, 저희는. 예, 따뜻한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의 색온도를 갖고 있는 그런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전에 우리 황호남 주부께서 저한테 이 조명이 건강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을 해주고 또이 뇌파와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참 요즘에 이 빛이 그냥 빛만 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기능들까지도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조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 웰빙 바람이 조명계에도 이렇게 분 거죠.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주부님? 예, 맞습니다. 요즘은요, 조명이 단순히 빛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기능성을 가진 조명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고 이 기능성을 가진 조명들이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수명도 길고. 예. 그래서 가정용으로 적합한 전구가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광촉매 조명이라고요. 자외선 A를 광촉매 물질이 흡수해서 분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광촉매 조명의 좋은 점은 담배 냄새나 화장실 냄새, 이 주방에서 각종 조리를 하잖아요. 이 조리했을 때 악취 제거를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음이온 조명이 있는데요. 이 음이온 조명은 세균이나 먼지나 곰팡이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고요. 살균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조명이 조명다워야지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균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외선을 통과시켜서 유리를 사용해서 만든 투명한 전구를 말해요. 이거는 살균 용도로도 쓰이고요. 빛 노출이 안 돼서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적외선 조명이 있는데요. 이 적외선 조명은 열 작용을 동반한 조명 기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조명은 살균이나 소등을 사용하는 반면에 네. 적외선은 따뜻한 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흔히 찜질방에서 찜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거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반짝반짝하는 이런 전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LED 전구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 LED가 요즘 이제 한참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는 각광받는 차세대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 LED가 현재로서는 이 백열 전구보다도 이 절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명도 백열 전구보다 한 20, 30배, 어떤 거는 100배까지도 그런 긴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조명기구로서 또한 이게 수온 같은 환경유해 물질이 안 들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조명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아마 여러분들의 안방에서도 LED로 된그 조명을 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왜이 전구나 이렇게 그 형광등 안에 무슨 아르곤 가스 그리고 뭐 수은 이런 거참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걸 배워서 별로 이렇게 이게 형광등 갈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친환경 물질 아니 환경 유해 물질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고 또 이렇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설치할 때도 글쎄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까 궁금한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거든요, 주부님. 네. LED 전구 같은 기능성
조명 제품은요, 네? 형광등보다 밝게 해야 되는 기술 개발 문제점과 또 가격이 아직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는 숙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LED 조명 제품을 우리 가정에서 쓰겠다 네. 싶으실 때에는 디자인과 장식 효과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요, 네? 다니다 보면은 너무 조명이 과해서 오히려 빛 공해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너무 번쩍이고 과해서 그렇고 또 어떤 곳은 빛이 모자라서 그러니까요. 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나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예, 과도한 조명 때문에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등이 밤낮 없이 켜져 있는 그 부근에는 쌀 농사가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캄캄한 밤에도 매미가 그 조명기구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밤에도 매미가 온다든가 네. 그 다음에 닭이 하루에 알을 두 개씩 낳는다든가 예.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도 즉 과도한 조명은 굉장히 눈부심이라든가 불쾌한 감정을 수반합니다. 네. 그래서 조명은 즉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즉 밝기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라틴어로서는 즉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룩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룩스라는 단어를 그 즉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설계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섬세한 조각을 하는 그런 정밀 작업을 할 때는 약 1000에서 1600 룩스 정도의 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제 일반 환경에서는 보통 400에서 600 룩스 정도의 그런 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혹은 제 미술 감상을 할 때 이때는 한 150에서 300 룩스 이런 정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딱 그 매장에서 옷을 입었을 때 너무너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정말 멋져 보이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보면 또 그 느낌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이 빛 때문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예, 그 기본 제 주된 원인은 네. 그 제 옷가게의 조명과 네. 집의 조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음악회나 어떤 파티장에 갈 때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옷을 걸쳐 입고 나갔는데 네.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아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제 집의 조명과 그다음에 그 목적지의 조명이 다른 것에 기인합니다. 그렇죠. 무슨 이렇게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주된 원인은 물론 조도, 밝기의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주로 제 연색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연색성이라고 하는 네. 거는 이 광원의 성질, 그러니까 빛의 성질이 얼만큼 우리 태양빛, 자연빛에 가까운가 하는 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태양의 경우를 100으로 이제 연색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파장 형광등이 연색 지수가 8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단파장 형광등은 65.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터널에서 노란색의 나트륨등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연색 지수가 28인가 하여튼 30 언더입니다. 그리고 백열등이나 할로겐등은 태양빛과 거의 같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연색 지수를 80 이상 정도가 되면은 이 우리 일반 실내 조명에 쓰는데 적합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색성이 높을수록 물체의 고유의 색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명의 연색성에 기인해서 그런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조도는 각 장소에 따라서 적당해야 하고요. 또 연색성이 100에 가까운 지수. 그게 굉장히 좋은 조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조건들이 좋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